안녕하십니까, 꿀팁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원 그 K리그 1 2022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가 마쳤는데 와, 정말 예상 밖의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경기장도 이제 현장에 두 경기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 저도 한 게임 갔다 왔는데 또 그런 현장 이슈들, 그런 얘기 좀 묶어서 여섯 경기 리뷰 한번 짧게 한번 가볼게요. 네, 공식 개막전을 열렸던 전북과 수원FC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전부터 백승호, 이승우 더비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이 됐고요. 그 결과 뭐 점수가 1대 0이었기 때문에 뭐 백승호 선수가 이겼다고 보는 게 맞나 또 싶고요. 한 점씩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경기도 저도 이렇게 돌려보긴 돌려봤지만은 전북이 게임 플레이를 경기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승점을 챙겨왔다. 네, 승점만 챙겨왔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뭐 시즌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몸도 덜 풀렸을 거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팀 모두 좀 부담감을 안고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북은 뭐 목전 달성했다. 승점 3점을 챙겼기 때문에 홈에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를 쭉 지켜보니까 수원FC가 지난 시즌에 이제 2승 힘으로 전북한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뭐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거의 뭐 전북 상대를 물러서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를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었는데 결승골 또 송민규 선수가 또 장렬을 했어요. 송민규 선수 정말 침착하게 잘 잡아놓고 슛까지 가져가면서 득점을 했고요. 그 전에 문선민 선수의 패스가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비 선수들이 보면은 이 장면에서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저기 아웃사이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 찰나에 아웃사이드 패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문선민 선수가 전북 공격에서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올 시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선민이 뭐 지난 시즌에 이야기를 했지만 스피드도 당연히 빠르지만 뭔가 축구에 좀 더 눈을 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또 퀄리티 높은 전북의 공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이승우 선수의 K리그 데뷔전.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이 됐는데 자, 전반적으로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 45분간의 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45분 가량을 뛸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그치. 네,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15분 내지 20분 사이는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5분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시간을 부여받는구나 라는 생각과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을까, 그리고 K리그에 적응할까 라는 걱정이 어린 시선으로 경기를 봤는데 이승우 선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첫 게임 치고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유의 그런 뭐 드리블 돌파,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 돌파 아니면 또 연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번뜩이면서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이제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제 K리그 첫 데뷔전이고 그리고 몸이 아직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45분을 뛰면서 본인이 적응했다는 거는 이후의 게임에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홍정우 선수와의 그런 몇 번의 부딪힘과 만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재밌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전북이 이제 역습이 공격이 끝난 이후에 이제 수원FC가 역습을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홍정우 선수가 약간 이제 뒷걸음치 치다가 이승우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정우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기 그 장면 이후에 좀 재미있었던 그런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 또 현장에 직접 촬영을 나갔던 이제 저희 PD가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생생한 증언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 상황이 끝나고 와서 이제 프리킥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승우 선수가 계속 홍정우 선수한테 입 가리고 막 희죽희죽거리면서 막 약간 약올리듯이 어땠냐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로 약간 약올리더라고요. 홍정우 선수가 약간 가라 빨리 가라 저리 가라 약간 귀찮다는 듯이 뛰어놓더라고요. 홍정우도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기가 좀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장에서는
또 100%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이렇게 또 장면이 끝났을 때는 또 가가지고 또 형한테 또 살갑게 대했겠죠. 네. 근데 또 몇 분 뒤에는 또 페널티킥 뭐 판정 이 결국엔 나진 않았지만 또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뭐 이제 파울이냐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두 선수의 그런 홍정호 지난 시즌 또 MVP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K리그 MVP와 이제 또 새롭게 K리그의 발을 담그게 된 또 이 스타 플레이어의 만남 이런 것들도 재밌는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구 FC와 FC 서울의 1라운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 서울이 이제 안익수 감독 지난 시즌 9월 초에 부임 이후에 또 굉장히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제 안익수 감독과 함께하는 동계훈련 때부터 같이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첫 경기였는데 와 팀이 이렇게 잘 짜여질 수가 있나 짜임새 있는 정말 팀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서울이 대구를 상대로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네. 이날은 경기를 압도하면서 대구를 제압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 23분에 이제 윤정규의 힐패스를 받은 조영욱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35분에는 나상우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그냥 뚫어내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는데 서울이 전체적으로 압도하는 경기였지만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눈에 띄었던 거는 패스 개수가 패스가 정말 서울이 많더라고요. 네.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무려 474번 패스를 했고 성공을 했고 대구는 259개에 불과했고 그렇게 한 200개가 넘는 상대에 비해서 200개가 넘는 패스를 하는 와중에도 성공률이 80%. 네. 와, 그리고 또 그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누군가 좀 찾아봤더니 기성용, 오스마르, 이한범 그 후방에 있던 이 세 명의 그런 그 빌드업 자원들 이 선수들이 정말 높은 패스 성공률과 패스 개수를 보여주면서 정말 안익수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를 그대로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안익수 감독이 항상 이제 지난 시즌부터 해왔던 그 인버티드 풀백 그 축구의 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패스를 뿌렸는데 거기서 이제 윤정규가 중앙에 들어가 있다가 풀백이지만 중앙에 들어가 있다가 볼을 잡은 후에 드리블 돌파하다가 이제 힐패스 내줬고 조용 선수가 그걸 잡고 득점을 연결시켰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조용 선수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종규한테 밟아! 밟아!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종규가 들었는지 진짜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찬스가 났고 대각선 슈팅 또 깔끔하게 또 지난 시즌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조용 선수의 득점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이제 오승훈 골키퍼가 롱킥을 했는데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기성용이 아마 이근호 선수였던 것 같은데 공중볼에서 이제 이기면서 고요한테 패스가 됐고 고요한은 이제 바로 바깥 패스를 주면서 나상호에게 찬스가 열렸고 나상호가 이제 정태욱과 이태희 사이를 그냥 뒤집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 슈팅을 때렸는데 이때 하면 이 득점 1분 전에 이제 가마 감독은 3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태희였고 그러면서 이제 세 명의 선수가 교체 들어가서 뭔가 포지션을 잘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연출됐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태석, 이한범, 그리고 강성진, 후반에 들어온 진짜 권성윤 이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돋보이는 경기였는데 그렇게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진짜 이 펄이 축 있잖아요. 기성용 뒤에 오스마르 그 앞에 고요한 선수까지 이렇게 딱 진짜 코어를 잡아주면서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서울의 좀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첫 경기였고 대구는 이제 가마 감독 데뷔전이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자신만의 축구를 좀 보여주기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뭐 수비 좀 보면 이제 김진혁, 홍정은, 정태욱 이렇게 3백 어떻게 보면 대구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최고의 3백 조합인데 이 선수들이 이제 조영국이라든지 나상호 좀 이렇게 작고 빠른 선수들의 움직임에 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인천으로 가볼게요. 인천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이었는데 우리 또 형일이 형이 또 중계까지 직접 했던 경기. 인천이 개막전에서 승리가 없던 게
12년인가 뭐 됐죠. 네,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징크스는 아, 이어가나. 근데 그 징크스를 무고 선수가 깼습니다. 와. 일단은 경기를 처음부터 되돌아보자면은 2년 반 만에 후원의 사리치 선수가 돌아왔어요. 후원 팬분들, 후원 선수들, 그리고 후원의 감독님까지 정말 사리치 선수의 이 능력을 한껏 기대하고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5분? 네,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뒷근육을 잡고 통증 호소를 하더니 아, 빠르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후원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인천에 지금 이명주와 여름 선수가 강한 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원의 사리치 선수가 싸워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드필드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나요. 전반 거의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네, 이제 김건희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시저스킥을 하면서 멋진 폼이 나왔지만은 이제 강민수 선수가 몸을 날리는 이제 허슬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김구 선수가 시저스킥을 한 후에 본인도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강민수 선수를 확인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인천 서포터즈 분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못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온필드 리뷰가 들어갔죠. 온필드 리뷰가 들어가면서 김구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아, 처음엔 경고를 받았다가 이제 VR 끝에 네네네. 그 퇴장 당한 이유는 그러니까 선수들은 항의할 수 있어요. 수원 선수들과 이제 수원 팬들을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해요. 못 보고 들어갔고요. 일단은 그리고 강민 선수가 뒤에서 들어왔고요. 고의도 아니었고. 고의도 아니었고. 그러나 심판의 퇴장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이게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컸다는 거죠. 강했다는 거죠. 이게 강민수 선수가 정말 크게 맞아가지고 진짜 함몰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뇌진탕 증세에 뭐 살짝 꼬맨 거로 천만다행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 가해졌기 때문에 심판은 퇴장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퇴장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정말 빈거리도 고의가 아니었고 어떻게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다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설명과 해설을 들으면서 너무 양 팀 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천 또한 지금 중앙 수비에 오반석, 델브리지, 김강석. 지난 시즌 정말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들이 아무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정말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강민수 선수도 그렇게 부상으로 나가면서 정말 인천도 이제 초반 아마 이제 힘들 거라고 이제 수비 라인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강현이 중원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승골 장면 살짝 좀 리뷰를 해볼게요. 그 무고사 선수가 이용재 선수의 패스를 받아갖고 머리로 집어넣었는데 이용재 선수도 이제 K리그 데뷔전 아니에요? 네, 돌아온 선수들 이제 신인도 아니에요. 네, 축구를 뭐 프로의 첫 신인 선수도 아니에요. 이용재 선수 들어오자마자 정말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김현 선수를 잊게 만드는 활약을 충분히 펼쳤다고 보고 있고요. 어시스트 장면도 사이드로 몸을 튼 다음에 슈팅까지 때렸는데 태클로 정말 잘 막아냈어요. 근데 다시 공이 나가는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컵백으로 강하게 내주면서 정말 멋있는 도움을 기록했고요. 경기 막판에 진짜 인천 팬들 앞에서 네. 그런 또 새로운 또 내가 또 새로운 또 스트라이커 왔다 이걸 또 보여주는 정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무고사 선수도 전반전에 아쉬운 찬스를 놓치면서 본인도 계속 그 골대 맞힌 생각이 계속 있었겠죠. 네, 마음이 남았을 텐데 마지막에 정말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본인도 멋진 득점을 하고 정말 인천 팬분들에게 멋진 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예상 밖의 결과. 이거 예상했습니까? 저는 이 경기가 가장 예상과 달랐던 내 예상과 달랐던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제주 우승 후보라고. 네, 저는 제주가 우승 후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와, 포항도 이제 지난 시즌에 제주를 상대로 1승도 없었지만 올 시즌 기분 좋은 승리를 처음 첫 경기에서 거두면서 산뜻한 시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동 감독이
그 그랜트 외에는 이제 외국 선수를 공격진이나 뭐 중앙에 한 명도 투입을 못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한국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 뭐 팔라시오스는 이제 팀 합류가 좀 늦었다고 하고, 네. 새로운 외인인 이 오그부 선수도 뭐 16일 날 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합류가 늦어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선발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광현. 오랜만에 돌아왔죠. 우리 지난 시즌에 한 게임도 네. 못 봤잖아요, 이광현 선수. 정말 빠르고 드리블 좋고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반에 활약이 굉장했어요. 1년 만에 돌아온 선수라는 생각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드의 장점을 확실히 살린 경기를 보여주고 후반전에 교체해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전 페널티킥, 임상엽의 페널티킥 골을 이제 만들어낸 게또 이광용이고, 그래서 또 저돌적인 돌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찬스를 또 많이 만들어줬던 이광용인데,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제 지난 시즌에 한 게임도 못 뛰었지만 올해 또 이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이광용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포항 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또 다른 이제 복귀생. 상무에서 제대해가지고 상무 가기 전에 허용준은 허용준. 포항에서는 좀 경기를 잘 하지 못했던 조금 아쉬웠지. 조금 아쉬웠던 선수로 기억이 나는데 상무를 다녀와서 첫 게임부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항 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호날두. 세레모니도 뭐 세레모니. 똑같더라고요, 네. 아, 김천 때도 골 넣고 연습하더라고 계속. 아, 포항 때 그래요?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고, 아, 득점도 마지막 득점은 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 저렇게 한 번, 오른발, 팍! 이거 호날두거든. 네, 시저스 헛다리 페인팅이 나온 후에 이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정말 수비와 골키퍼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슈팅이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제주가 무너진 이유 좀 살짝 한번 언급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이강 선수를 대응하지 못한 게 제주는 아마 뼈아픈 실책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발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민규 선수도 최전방에서 많이 고립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제로소 선수와 후반전에 이제 조나탄 링 선수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원FC와 성남FC와의 맞대결. 네, 2대0으로 강원FC가 승리를 했는데, 최용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이제 온전히 동계훈련 때부터 같이 팀을 만들어 갖고 시즌을 준비한 강원이 이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는데, 강원은 이제 뭐 0대0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후반 35분에 신입생 디노 이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고, 42분에 이제 김대원이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득점 장면이 나오기까지 양팀 선수들 정말 팽팽한 싸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강원의 최용수 감독은 이정엽 선수에게 확실한 골캐터의 모습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정엽 선수도 멋진 슈팅을 한 차례 나왔고요. 전반에 한번 네, 그랬더라고요. 정말 각이 없는 상황에서 터닝 왼발로 때리면서 정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역풍을 맞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그런 모습을 확실히 이제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남 또한 뮬리치 선수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이기도 해요. 그큰 신장에서 등을 쥐고 있다가 터닝슛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그 약간 불안전한 그 자세에서 골대 맞은 거였나? 네, 그거. 골대도 맞히고요. 네, 몇 번, 이게 두세 번가량을 이렇게 또 터닝슛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선수가 이제 수비를 등을 져놓고 본인이 슈팅을 때리는 연습을 좀 많이 가져가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남이 실점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단호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마상훈 선수의 좀 클러링이 좀 아쉽고요. 네, 그걸 좀 실수나 보는 게 맞아요. 킥이 넘어왔을 때 수비 선수들은 바운드를 시키는 것보다 바운드 되기 전에 빠르게 걷어내는 게 급선무인데 그 바운드를 시키면서 볼의 속도가 줄었고 볼의 속도가 줄다 보니까는 본인이 뭐 헤딩을 했지만은 공에도 파워가 덜 실렸고 디노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세컨볼을 따내면서 멋있는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기회 기록을 보면 이제 기회는 성남이 더 많았어요. 뮬리치 선수를 필두로 15번의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이 7개나 됐었는데 번번이 이제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 강원은 점유율에선 좀 밀렸지만 막판에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득점 두 골을 이어갔고, 와, 두 번째 골 김대원의 득점은 김대원이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그날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김대원이 올 시즌이 좀 좋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또 수비를 뚫어내면서 갈아차기, 멋진 득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 뭐 좀 아까도 슈팅 대수 이야기했지만 성남은 올 시즌에 좀 숙제가 득점력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박용지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지만은 박용지 선수가 좀 더 본인이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22세 카드로 들어온 전성수 선수도 빠르게 이제 좀 캐릭에 적응하면서 밀리치와 이제 좋은 호흡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전반 초반에 좀 기대를 좀 기대케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또 향후 일정에서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과 김천 상무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이번 라운드 제일 마지막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또 예상 밖으로 또 0대0으로 끝났네요. 득점이 한 골도 안 나왔어요. 네. 직접 중계를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추웠고요. 네. 목소리에 추움이 느껴진다. 정말 추웠고요. 근데 그 추운 날씨 속에 선수들, 양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띄워주었습니다. 네. 울산은 지난 시즌에 정말 주축 멤버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잖아요. 이동경, 이동준, 오세훈, 불투이스, 윤빛가람. 이거 그러면은 뭐 지금 얘기한 선수들만 봐도 거의 뭐 주축 멤버들이었는데, 그래도 또 홍명보 감독님은 또 재빠르게 또 좋은 선수들 또 구성합니다. 수비의 김영과 또 미들의 아마노 준비. 네, 아마노.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엄원상 선수를 이제 빠르게 영입하면서 뎁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선수들, 울산 선수들부터 얘기할게요. 너무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예. 마무리. 정말 울산이 지난 시즌부터 아킬레스로 뽑히고 있는 그 득점만 없었을 뿐이지. 최전방. 예. 정말 경기력 면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한껏 기대해도 좋을 법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금 울산의 최전방에 브라질 외국인 선수가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는 조만간 돌아올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네. 이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울산도 이제 정말 모든 합이 다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이청용은 정말 축구신 맞더라고. 너무 볼을 여유있게 잘 차고 동료들한테 받기 쉽게 패스해주고, 이런 모습이 정말 뭐 사이드건 중앙이건 굉장히 또 한 단계 높은 선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개막전 때 기성용 선수를 보면서 기성용 선수는 정말 폼이 죽지 않는구나, 너무 잘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전을 보면서 와, 이청용 선수도 정말 폼이 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높은 레벨, 또 다른 레벨을 보여줬던 올 시즌 K리그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